아무튼 전편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또 신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그 우리 닭의 날개의 봉과 윙의 그 부분들, 그거를 우리 양념을 묻혀가지고 알맞게 튀겨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 일단 튀겨내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 자, 크기는, 자, 이거는 S사, 요거는 D사. 아이, 뭐 그냥 딱 보면 아시겠죠. 자, 이 정도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또 개인적인 의견을 또 드려야 돼요.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자, 날개 부분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윙 부분, 윙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또 크기가 있는데, 개인적인 뭐 의견이에요. 그냥 크기가 큰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D사, 난 작은 게 좀 좋다라고 하시면 S사,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 팀장은 큰 게 좋다. 왜냐? 먹을 게 많다. 자, 두 번째, 바로 색상이에요. 자, 보시면은 튀겨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면 요건 좀 연한 거, 요건 좀 진한 거. 자, 연하고 진하고 이 정도로 또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고 여러분들의 그 육질과 그 맛과 이런 차이점을 제가 한번 생생하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 자, 아,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튀겨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완전히 내가 알고 있는 맛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맛있어. 자, 바로 이어서 D사. 확연히 틀리다. 그냥 느낌 자체가 틀려. 자, 맛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S사의 맛보다 D사의 맛이 조금 더 매콤한 맛이 좀 있습니다. 이 매콤한 맛을, 제가 약간 맵찔이거든요. 맵찔이들도 약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매콤한 맛. 아유, 맛있어요. 자, 그리고 육질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살 부분이, 이게 크기가 틀리다 보니까 큰 놈이 조금 더 살결의 맛,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속살의 맛, 육즙이 나오는 육즙의 그 맛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D사 부분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뭡니까? 바로 네, 가격이에요. 네,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가격.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크니까 이게 비쌀 줄 알았어. 나 비쌀 줄 알았는데, 아이씨, 참, 나 너 놀랬어. 이게 더 싸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커요.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윙과 봉 요 두 가지의 제품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메뉴에 넣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저는 살짝의 조언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자, 최 팀장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제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